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페너 임성원이에요. 이제 앞선 영상에서 그 새벽에 제가 짐 싼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2시간 자고 새벽까지 작업하느라 2시간 자고 아침을 못 먹고 왔어요. 2시간밖에 못 자고 아침을 못 먹고 왔어. 제가 굳이 좀 2시간밖에 못 잤던 이유는 제가 내일 오후까지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상들 좀 미리 작업을 좀 해놓고 지금 미등록 상태의 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좀 올려놓으려고 그거를 좀 뼈빠지게 작업을 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네요. 자, 그러면 이제 9시 30분까지 원래 9시까지였던 걸 알고 있는데 9시 30분은 놓쳐졌더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서울역 여기가 지금 서울역 2층 라운지인데 글쎄요, 일단 아침을 못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이긴 하네요. 일단은 저기 화장실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저기 TMO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코레일 라운지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첫 코스가 탑골공원이래요. 네, 저쪽이 3일문이고 뭐 근데 이번 영상 컨셉은 뭐 그렇게 좀 제가 뭐 코멘트를 많이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여행 코스에 그 전문 해설사분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내가 그냥 끼어들면 왠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 탑골공원에는 네, 어르신들이 많아요. 탑골공원이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념탑 있잖아. 이게 그 하도 이제 비둘기들이 하도 그 배설물을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 닫아놓은 거거든요. 그 원각사에 있었던 그 석탑이라고 해요. 원각사에 있었던 석탑. 그래서 10층짜리 석탑이고 이걸 내가 학부생 때 왔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실드를 앉혀놨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하도 이제 비둘기들의 그 화장실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막아놨다 그래요. 단풍이 이제 끝물이어가지고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연단이었죠. 여기가 이제 연단. 1919년 3월 1일 토요일에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그 장소 이고요. 우리가 그 버스가 연문에 내려가지고 버스가 연문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정문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저기가 3일문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뭐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큰 길 종로 쪽 입구다 보니까 여기가 기념비가 있어요. 원래 연단은 이쪽이 아니거든. 네. 의암의 동상이고요. 의암 이 자리가 의암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 사람들 그 만세 부르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여기가 기미독립선언서가 그 새겨져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당시 기미독립선언서 그 6당이 쓰고 그 공약 3장만 만해 스님이 썼죠. 이게 원문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데 오른쪽에 한글 번역이 돼 있죠. 네. 그 쉽게 쓰여진 걸로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영문으로 쓰여진 독립선언서. 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신동교회를 왜 이 자리에서 왔는지 모르겠네. 유기곡이 살았던 집터 중에 하나래요. 뭔가 이거 거의 시골교회에 있을 만한 답인데 이런 지질은. 100년 묵은 돌이래요. 곡이 있어요. 이게 전체 그리. 영상으로 이렇게 다른 분야로 보시고. 네, 아예 그냥 한 달 한 달 과업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치, 그러면 못하지.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아, 싫어요, 우려가지고. 아, 그래, 알겠다. 네, 여기는 이제 천도교 중앙회관. 약간 어디서 보면 근데 교회 같이 보였다. 아, 우리 성당보다 이뻐 근데. 전주 화약이 있었죠. 제안리, 고주리. 이따가 그 화성이었지. 소파. 그러면 만세하세요. 예예, 대한독님 만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대한독님 만세. 인원수 맞나? 더 뒤로 가도 돼요.
기념사진 찍는 1인칭 시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더 뒤로 가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뷰가. 그렇게 잡고 세로로 한번 잡고 두 번 찍어요, 그럼. 더 땡겨요? 현수막? 네, 더 땡겨야 돼요. 앞으로. 각도 맞추기 힘들어. 앞으로 갈까요? 이렇게. W로 가요. 아재! 만세하는 거. 소리 질러야지.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하하하하. 한 번 찍기 힘들어. 아, 이거 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들이 아니라 잠깐 남편들이 보이는 것처럼 옛 한옥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북촌이랑 한옥은 따로따로 도는 이름이에요. 조선시대 북촌이라는 그 거대한 필지에, 500평형의 필지에 있었던 집들이 조선시대 북촌이었으면, 이곳에는 한옥은 저 한옥이에요. 대한민국의 한옥. 그 500의 필지가 일제시기에 대창산업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창산업주식회사라는 데가 1930년대 세워지는데, 그 회사에서 땅을 잘라서 팔았어요. 50% 남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마담이 있는 예전에는 이 길자락에 여기 철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도 아니지만 지금 주민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진관산 태극기가 그 집터래요. 권율의 집터. 그 권율의 사위가 그 오성이죠. 그리고 네, 좀 그런 관계가 되어 도원수가 되지. 행주대첩의 승전으로 도원수면 이제 도원수면 합참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수한 거죠. 보수는 오세훈장. 왜 이거 도산이 총을 들고 있는 거야? 동영상이구나.
최창학이 원래 그 금광업자 그리고 친일행위를 했지. 군수품을 일본의 군수품을 팔아먹는 친일행위를 했어요. 근데 경교장의 임시정부에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먹지. 그리고 입주를 하고 이때 백범의 비서가 장준하. 어쨌든 이렇게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이 들어왔지. 고려병원이 강북 삼성병원이 됐고요. 그게 이제 문화재 지정이 됐어. 그래도 삼성이 여기서는 열일을 했네. 그래서 임시정부 서울청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이 되지. 대만의 대사관자였대. 처음에 경교장은 이랬어요. 이랬는데, 네, 지하 보일러실. 그리고 이제 2층 플로어 백범의 침실이 있죠. 그러니까 백범의 관저 겸 청사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발실도 있었대. 그렇군요. 그치. 백범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참가를 안 했는데 임시정부 계승했다는 사실은 법통이 계승을 했죠. 자, 그래서 임시정부 의원들 환구 하고요. 아, 임시정부 이동 경로 저기 4,000km야. 임정로도 4,000km. 그래서 최단 기간 내에 환국할 것이며 과도 정권을 세우겠다. 그리고 주요 활동지 창덕궁도 활동상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화장이 무남의 집이었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의 소원. 인천 감옥. 그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있죠?
임시정부 요인들 찾을 수 있고 그치 국장이 아닌 국민장을 했었어요. 효창공원에 학원식이 있고요. 자, 그때 서거할 때 당시에 그 옷이에요. 그 저기 옷이 찢어져 있는 이유는 이제 총탄을 맞은 다음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옷을 급하게 찢었던 거죠. 그래서 서거했을 때 그래서 데드 마스크 네, 백범의 사진 네, 사진 올려놓은 건 여기가 이제 백범이 앉았던 자리라는 거겠죠. 응접실에서 응접실에서 뭐 미팅할 일 있을 때 손님들은 여기 앉고 그리고 벽난로 네 여기는 요인들의 숙소이기도 했어요. 되게 백범의 관저이면서도 다른 요인들도 여기서 좀 많이 그 숙박을 했다고 하지. 그래서 되게 여기 바닥도 이렇게 칸막이 되게 신기해. 그리고 백범의 침실 단독 그래도 혼자 침실은 좀 넓었어. 그리고 여기가 욕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들 거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는 아마 사진들이 전체 많이 됐죠. 평상에서 일을 보셨네. 그리고 네, 요 자리에서 여기서 총을 이렇게 잡고 탕.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쏴가지고 네 저기에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총 맞고 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평소에 낮에는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뭐 여기에 앉아서 일을 보시다가 잠은 저방에 건너가서 자는 아무래도 이제 단독 집무실 앤드 단독 침실 있었죠. 뭐 숙소도 제공이 있었지만 네 여기 응접실 1층 응접실 2층 응접실도 있고 이제 2층 응접실은 그 백범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손님이 찾아왔을 때 했던 미팅룸이고 여기 1층 응접실은 보통 국무회의하는 그런 큰 방 네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 앉아서 그 국무위원회 그 여는 그런 방이었어요. 네. 네, 여기가 커피도 같이 파는데. 네. 커피는 이따 가서 준다네요. 이번엔 두부군. 솔직히 두부 정도 생각하시는데. 주전자 좀 잠깐만요.
그거 넘어가는데? 알려. 국물은 어떤 거? 역시 아까 텐. 야, 좀 뭔가 고급 수첩 이런 거 좋고 뭐 이번에 그 와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다. 블루투스 키보드 접이시 4.0 USB 5핀 4단자비 오 운영체제 변경 시스템. 와 이거 열어봐야 되겠다. 오 이거 사이즈 괜찮다. 일단은 충전을 안 했으니 오늘은 못 쓰는 걸로.